개가 TV를 정말 볼 수 있는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개들이 많이 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설치님 여러분. 네,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또 짧은 콘텐츠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새나개도 정말 많이 오는 네,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은근히 또 아이들이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면 여러분들도 힘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TV를 보면서 짖는 개들입니다. 뭐 오늘은 TV를 보면서 짖는 개들뿐만 아니라 개가 TV를 정말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뭘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개들이 많이 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아주 예전에는 강아지들이 TV를 잘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TV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 지금 여기도 조명이 있고 빛이 있는데, 이 빛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사실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깜빡깜빡하고 있는 게 1초에 뭐 60번 깜빡이면 60Hz, 1초에 뭐 120번 깜빡이면 120Hz.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1초에 60번 깜빡이면 이거를 깜빡인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연속적인 빛으로 봐요. 강아지들이 TV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껌뻑껌뻑이고 있는, 되게 반짝반짝이고 있는 모습이지, 그 안에 뭔가 형체나 움직이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의 TV들은 다 120Hz입니다. 강아지들한테도 아주 깔끔하고 연속적인 화면으로 보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나 아니면 이 움직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TV를 그냥 보면 괜찮은데 네, 보고 그 안에 다른 강아지나 동물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면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TV를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개들이 이 화면을 보는 시간은 대부분, 안 그런 아이들도 꽤 있는데, 1에서 5분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들은 보고 나서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거예요. 너무 과한 흥분이 아니면 보면서 이건 실제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실제로 문제 행동 보이는 애들이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냐면, TV를 보다가 TV 뒤쪽으로 가거나, TV 요즘 거의 다 벽걸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벽 뒤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봐요. 분명히 우리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내가 실제로 냄새를 맡거나 확인할 수는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찾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게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한 1분에서 5분 정도 좀 유심히 보다가 아 이거 아니잖아 하고 관심을 좀 끊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어린 개들이 나이 든 개들보다 TV를 시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당연하겠죠. 우리 뭐 호기심이 더 많은 개들이, 그리고 아직 인지 능력이 사회적으로 학습이 조금 덜 된 친구들이 더 TV에 나오는 이런 움직임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의 관심을 보일 수가 있고요. 어떤 영상들이 가장 인기가 많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추측하고 계신 것처럼 네, 개가 나오는 영상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벌레, 그리고 조그만 동물, 아니면 큰 동물, 막 이런 동물들이 움직일 때도 짖었지만 대부분의 개들이 개가 나왔을 때 훨씬 더 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개들 입장에서는 TV라는 이 물건에 대한 이해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 공간에 다른 동물이 들어온 상태가 되는 거고, 이 동물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감정이 아닌 상태에서 짖게 되죠. 근데 TV를 볼 때 더 과하게 흥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격성에는 보통 두 가지 베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협. 내가 위협을 받았을 때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격성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좌절감이 있습니다. 다들 위협은 아실 거예요. 뭔가 위험한 게 왔을 때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공격성이 위협에 의한 공격성이고, 좌절감에 의한 공격성은 대부분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TV에 내가
갑자기 우리 집에 난 영역 방어 공격성이 있는 갠데 걔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협도 있겠죠. 아 이거 위협적으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어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냄새도 안 나고 얘랑 실제로 만나보려고 하는데 얘가 나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확실히 확인도 못해요. 그러면 좌절감까지 생기면서 더 큰 공격성이나 아니면 흥분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냐? 어느 정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강아지들 중에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걸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목양견, 목축견, 그러니까 뭐 소를 몰거나 양을 모는 이런 개들과 아니면 스포츠, 에너지 많은 애들 막 뭐 공 던지면 쫓아가고 이런 성향이 있는 개들이 TV를 볼 가능성이 높고 TV를 봤을 때 여기서 두려움이나 불안 아니면 좌절감을 느낀다라면 네, TV를 보면서 짖고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솔루션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 관리적인 부분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개가 나올 때 너무 짖는다면 개가 나오는 영상은 네, 몰래 보세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아까 연구 결과에서 뭐라고 나왔죠? 대부분의 개들은 한 5분 이내로 TV를 본다. 한번 계속 틀어놔 보세요. 처음에 이럴 거예요. 막 TV한테 짖고 뒤로 가보려고 하고 얘가 어디 있는지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침입했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다가 얘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이거 진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사그라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감신경이 흥분을 시키는 신경인데 갑자기 교감신경이 흥분돼 버리면 헐크가 돼서 배는 게 없어지고 학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님에도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더 짖을 수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틀어놔도 계속해서 짖을 수 있어요. 막 1시간 넘게도 짖고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뭐 물론 간식을 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앉아 기다려 하고 여러분들 세나게에서도 많이 하고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보셨을 수 있는데 앉아 기다려 하고 뭐 강아지 쳐다보면 간식 주고 이런 방법들 꾸준히 해보는 것도 좋지만 전제 자체가 너무 흥분해서 학습을 못하는 친구라면 저희 블로킹 보드로 TV에서 반대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바디 블로킹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에 바디 블로킹 하면 그냥 이거는 통과할 수 있는 장애물로 더 우습게 봅니다. 다리 사이로 통과해서 TV에 다시 쫓아갈 거고요. 목표는 확실해요. TV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내가 블로킹 보드를 빼도 다가오지 않을 때까지 시도하셔야 돼요. 첫날에 30분이 걸렸다면 둘째 날에는 한 25분이 걸릴 거고 20분이 걸릴 거고 10분이 걸릴 거고 차근차근차근차근히 줄어들면서 이게 명확하게 인지가 됐을 때는 TV를 봐도 싫지만 참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TV를 보는 개,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집 반려견이 TV를 보면서 계속해서 짖는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